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웨인에 대한 기록,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웨인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웨인에 대한 기록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위치가 지금의 일본과는 다른 지역인 것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전승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 중에 당시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기사도 많지만 웨인에 대한 여러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문에 나오는 웨인에 대한 기사 빈도가 적지 않고 그 세력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이곳에 기록된 웨인은 일본 열도의 어느 곳에서 바다를 건너왔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웨인과 연관된 고대 한국의 여러 사료들을 찾아보면서 지금의 일본과는 다른 어떤 지역에 근거를 두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이는 웨인 기사를 좀더 세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웨인과 연관된 기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391년 신묘연조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왜가 넘어왔다는 문구가 있고 어디를 넘어왔는지는 글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자 바다 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해석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그 전체 내용이 한일 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논란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사 이외의 다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비문 9년 399년 기사를 보면 그때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웨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었습니다. 노객은 민으로서 대왕께 기의하여 명령을 청합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신라와 왜의 국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가 신라와의 국경을 침범해서 도움을 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는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인이라고 본다면 이 왜는 일본 큐슈에 살고 있던 일본인과 같은 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일본인이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왔던 웨인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10년 400년에 비문 기사를 보면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니 왜적이 태각하였다.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알라 인수병을 쳐서 빼앗고 신라성 왜가 가득하고 왜가 크게 무너졌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광개토대왕 14년 404년 비문 기사를 보면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 지역에 침입하였다. 석성, 연선, 왕이 군대를 이끌고 평양을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공격하여 무수한 왜구를 참살하였다. 라는 해석의 기사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수의 왜인, 왜군,
왜적, 왜구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큰 규모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서도 대규모의 병력이 바다를 건너 넘어왔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도 웨인에 대한 기사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물 이사금 때의 기사로 364년 4월에 왜병이 대거 왔는데 1,000명을 매복, 공격하여 왜인은 대패하고 거의 다 죽었다는 기사. 393년 5월에 왜인이 와서 금성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포위를 풀지 않아서 기병 200명과 보병 1,000명을 보내 독산에서 크게 물리쳤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또 실성 이사금 405년 4월에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하였는데 기병을 이끌고 300여 명을 죽였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지마릿간 444년 4월에 왜병이 금성을 10일 동안 포위하였는데 군량이 떨어져서 돌아갔는데 왕은 수천의 기병을 이끌고 독산 동쪽까지 추격해 싸우다가 대패하였다라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자비마릿간 때에는 449년 4월에 웨인이 병선 100여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고 월성을 포위하였으나 그들을 공격하여 패배시켰다는 기사. 462년 5월에 웨인이 활계성을 습격해서 신라인 1,000여 명을 잡아갔다는 기사. 463년 2월에 웨인이 삼량성을 침입해 물러갔으나 왜인들이 자주 침입하여 변경에 두 성을 쌓았다는 기사. 476년 6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여 물리치고 2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렇게 많은 기사에서 많은 규모의 왜인이 국경을 침입하고 왕성을 포위하다가 대격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왜인은 백제나 고구려와 같이 멀리 있는 적이 아니고 여러 번 왕성을 내습하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인의 침공이 바다를 건너온 기사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고 빈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침공하고 심지어 신라인을 천여 명을 잡아서 끌고 간것 등을 보면 신라 국경에 근접해서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에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는데 남쪽은 외와 접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 동쪽과 서쪽은 바다이고 남쪽은 외와 국경이라는 겁니다. 또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 변진에는 동로국이 외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는 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인, 그리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 등에 나오는 왜인은 현재 한반도의 남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사료를 발굴하여 고대 시기에 왜인은 누구이고 어디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